우리 기준 생각하니까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해로운 거고, 우리 기준 생각하니까 저렇게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게 너무 답답한 거고, 우리 기준을 생각하니까 저 비싼 카메라 사가지고 고작하는 게 저렇게 가서 찍고 돌아다니는 거고 답답하지만요, 그네들 입장에서는 그 스마트폰이 자기네 친구가 자기네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생명줄 같은 그 부분이고, 자기를 표현해주는 방식이고, 그 사이트가 자기가 남들한테 뭔가를 베풀어주는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창의성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. 행복한 가족을 위한 디지털 레시피 텐가렛. 많은 시청 바랍니다.